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미승입니다. 임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여덟 번째 시간은 장윤정의 초원입니다. 장윤정의 초원은 색소폰 TV 나고수의 2018년 10월 20일에 업데이트되어진 곡입니다. 이 곡은 2010년에 발매된 장윤정의 5집 앨범에 수록되어진 곡입니다. 이 5집 앨범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남진과 장윤정의 듀엣고 당신이 좋아라는 곡과 불락이라는 곡도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초혼의 의미는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뢰화된 전통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곡은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서 연주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8편 초원을 공부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진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초원을 연주하러 가시겠습니다. 초혼은 장르는 트로트이며 리듬은 슬로우 고고 리듬입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은 다섯 번째 강의 미운 사랑할 때 공부했었는데요. 8비트의 고고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메트로놈 템포 76 이하의 비교적 느린 템포의 리듬입니다. 서정적인 가요의 대부분이 슬로우 고고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72템포로 간절함과 애절함이 표현되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릿 꾸밈음, 반음 꾸밈음을 추가하였고 간주에는 반주에 나오는 멜로디 라인을 약간 변형해서 간단하게 연주했습니다. 이 곡에는 비브라토, 스쿱, 드롭 등의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장윤정의 초혼을 플랫이 두 개이며 가사의 끄듬이 C 플랫으로 끝나는 B 플랫 메이저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네 마디 후에 세 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레, 파, 레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셔서 점, 4분 음표, 솔 앞에 파 꾸밈음이 있습니다. 텅잉하시고 그 다음 음은 솔 두 번 이어 나오는데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셔야 되고 다음 음 8분 음표와 8분 음표 같은 음 C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싱코페이션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싱코페이션의 기본 형태가 8분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였는데 이 부분은 8분 음표, 4분 음표, 뒤에 또 8분 음표 두 개가 붙여서 4분 음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자가 딴딴, 딴, 따단 이렇게 표현이 돼서 싱코페이션이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시 붙임줄로 연결해서 싱코페이션 리듬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솔 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서 싱코페이션 리듬이었고 파파 16분 음표 두 음이 연결돼서 뒤에 음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 해주면서 비브라토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 앞에 다시 가보시면 싱코페이션 C 드롭 하시고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솔 앞에 잔결 꾸밈음 솔라솔 하프온즈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가시면 파솔 파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마디 시 텅잉 하시면서 한 박자 반 뒤에 나오는 솔 한 박자에 텅잉 하시고 파솔 파 잔결 꾸밈음 텅잉 하고 들어가면서 하프 운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도가 나오는데 도 앞에 도레에 잔결 꾸밈음이 있습니다. 이때 레는 H2키로 왼손을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레샵, 3옥타브 레샵의 키를 살짝 눌렀다 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또 도레는 이때는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레를 H2키로 사용을 안 하고 오른손으로 H3키를 살짝 눌렀다 떼시면 좀 더 표현력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솔 세 박자 하시고 다음에 또 도레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역시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H3키를 살짝 오른손으로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로 표시한 부분에 텅잉 하시면서 16분 음표 도시 레파 레 하면서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박자를 살펴보면 도시라 솔이 나와 있는데요. 글리산도 형태로 음을 쭉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면서 이때 C플랫은 오른쪽 사이드로 운지하는 T의 키를 사용하시는 게 연결이 좋겠습니다. 도, C플랫, 라, 솔 이렇게 표현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시, 도레 박자대로 하시면서 다음 라오는 레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서 다음 박자, 다음 마디 C플랫, 비브라토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H3키 사용하는 거 잘 체크하시고 드롭과 비브라토, 그 다음에 샘여림, 텅잉 부분 잘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8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비트에 라도 레파 네 음이 반박자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음 텅잉 하시고 이 음줄로 연결해서 업비트 레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도 레파 레까지 오시고 그 다음 박자 레 텅잉 하시면서 반박자 레 도 그 다음 박자 렐레파 싱고페이션 한 박자가 되겠죠. 같은 8분 음표로 파파 연결 타이로 묶어져 있죠. 렐레파 파솔 다음 넘어가서 레 두 박자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상에는 두 박자로 나와 있지만 세 박자까지 연결해서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반박자 쉬고 도시가 나오는데 도에 텅잉 하시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솔 한 박자 반, 그 다음 시, 그 다음에 악보를 잘 보시면 시도 도레 레 파레의 악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 텅잉 하시고 뒤에 나오는 음들은 뒤에 같은 음을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텅잉 하시고 도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 텅잉 하시고 레 슬러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따라 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에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비브라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파솔 시파 파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죠. 솔에 비브라토를 한 박자 반 유지해 주시고 파솔 다음에 나오는 파 음에 잔결 꾸밈음 하시면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드롭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파솔파 드롭하고 파렐레 하면서 다음 마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박자 업비트 도시 도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 솔 점 4분 음표 그 다음에 나오는 시시 같은 음이기 때문에 뒤에 음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레 레 텅잉 하시고 도시 그 다음 마디 시 텅잉 하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잔결 꾸밈은 화풍자시고 같은 음에 텅잉하시면서 두 박자 이상의 음에 비브라토 넣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 레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갔을 때 꾸밈은 파에 텅잉 하시고 한 박자 반 솔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솔, 솔 두 번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박자, 반 박자와 반 박자를 붙임줄로 타이로 연결해줘서 싱거페이션 리듬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솔, 시, 싱거페이션 그 시음에 살짝 드롭하고 마지막 음 솔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잔결 꾸밈음 솔 텅잉 하시면서 하프운지 하시고 다음은 파에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파솔 파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 시 텅잉하고 들어가서 드롭 하시고 다음은 솔솔 뒤에 솔에 텅잉하시고 라 텅잉 잔 꾸밈음이죠. 텅잉하고 솔 들어가서 8에 16분 음표로 그 마디 마무리하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갔을 때 도 텅잉하시고 레도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도 도시 같은 음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 텅잉하시고 다음은 도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솔 비브라토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 앞에 잔결 꾸밈음 도레도가 있는데 이때 레는 앞에서 꾸밈음 H3키로 연결했던 것처럼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3옥타브 H3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옥타브 미키죠. 그 H3키를 눌러서 표현해 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8에 잔결 꾸밈음 하프 운지해 주시면서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도에 텅잉해 주시고 솔 한 박자 반 시 그 다음에 레 텅잉하고 라 꾸밈음에 텅잉하면서 라솔파레도 시 시음에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덟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세 박자, 세 마디 쉬고, 두 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박자 쉬고, 업비트 파샵부터 나오는데요. 파, 솔, 라, 파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잔결 꾸밈음, 시도시가 나옵니다. 이때 도는 TC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하인드 포지션 레슨 40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잡은 상태에서 TC키를 눌러서 도를 운지해 주시고 시도시라 라솔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박자 솔 텅잉하시고 파 파에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또 박자 미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음에 뒤에 음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 라, 솔이 나오는데 시 앞에 잔결 꾸밈음 시레시 해줄 때 시를 잡은 상태에서 레를 H3키를 눌러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3키를 살짝 건드려주고 오는 느낌으로 치고 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솔, 레, 솔, 파, 파 텅잉 자리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점 4분 음표 텅잉 하시고 시, 도, 레 텅잉 하시고 솔,
반박자, 그 다음에 라솔파 반박자가 됩니다. 반박자에 세리 뜨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 16분음표 텅잉하시고 레파솔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비브라토 이렇게 해서 간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주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와 비슷합니다. 파 꾸밈음에 텅잉하시고 솔 이어나오는 솔 두 음에 텅잉하시면서 시 한 박자 드롭으로 표현하시면서 다음 솔라솔로 연결하면서 솔라솔이 잔결 꾸밈음입니다. 하프운지 하시면서 다음 마디 파파 뒤에 파에 텅잉하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박자 파솔 파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시 텅잉하시고 그 다음은 솔 뒤에 솔에 텅잉하시면서 파솔 파 잔결 꾸밈음 하프운지로 표현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도음의 잔결 꾸밈음 도레도 레는 H3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에도 또 도레도 H3키를 사용하시면서 다음은 솔 비브라토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또 도레도 H3키 사용하시면서 다음 마디 넘어가시고 T 부분에 텅잉하시고 레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도시라솔 C TA키로 C플랫을 운지하시면서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한 박자 반 솔 시 도레 레도 도시 같은 음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텅잉으로 들어가서 비브라토로 마무리하면서 2-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라도레 파레 그 다음 마디 레 레도 도레 레 파솔이 나오는데요. T 표시한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레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도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한 박자 반 시 그 다음은 시도 도레 레 파레 티 부분에 텅잉하면서 무리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에 텅잉하고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파솔 시파 파에 텅잉하시고 솔 넘어오면서 점점 크게 비브라토를 하시고 파솔 파솔 파 잔결 꾸밈음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레 파렐레 나오는데요. 파 텅잉하시면서 16분음표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은 또 레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도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솔 시시 같은 음시에 텅잉하시고 도레 레 도시 시에 텅잉하시고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악보를 살펴보았는데요. 1-1번 악보와 비교하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악보입니다. 1-3번 악보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 파, 레 통행하시고 파솔 파에 꾸밈음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솔 같은 음 통행하시면서 다음 마디 라솔 파 라솔 파가 나오는데 파에 비브라토 하면서 점점 작게 하시고 다음은 파솔 파에 통행하시고 다음 마디 시 점사분음표 통행하시고 솔 통행하시고 라솔 파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도에 통행하시고 도레 도 비브라토 레도 도시 같은 음에 통행하시고 다음 마디 솔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레 도시 레파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레 도시 레파레 이 부분은 도레 할 때 H3키를 사용하시고 레파레 할 때는 하프온지 하셔서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솔 도에 통행하시고 다음 마디 솔 점사분음표 통행하시고 레 미레 도시 다음 마디 시 비브라토로 세 박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도시 솔 시 도레 레 도시 시 통행 부분에 통행하시고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면서 마지막 음에 비브라토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보는 앞에서 했던 악보들보다는 비교적 짧고 간단한 악보였습니다. 1-1번부터 1-3번 그리고 간주 2-1번부터 2-3번으로 나누어지는 악보였습니다. 이 악보에서 신경 써서 연습하셔야 될 점은 잔결 꾸밈음을 하프온지로 사용하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고 잔결 꾸밈음 중에서도 시, 레, 시가 나오는 부분에 레, 운지를 3옥타브 미키인 H3키를 눌러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곡에 사용된 테크닉은 비브라토, 드롭이 주가 되겠는데요. 비브라토는 두 박자 이상의 음에 사용하시고 드롭은 뒤의 음과 연결시켜주는 드롭으로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연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이밀슨과 색소폰 밴드에 오셔서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